제가 MBTI가 ISTP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방송적인 성격이고 어제 심심해서 약간 실제 내 성격에 대해서 MBTI를 찾아봤거든? 약간 방송을 하지 않는 설백의 MBTI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INTP가 나오더라고요. S가 N으로 바뀌어. 자발적인 아웃사이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함. 아, 네, 이건 맞아요. 저 무뚝뚝한 편이고 잡담을 잘 못하고 안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현실에서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말도 살짝 톡톡 내뱉고 잡담 같은 거 잘 안 하고 항상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약간 찹쌀 망랑떡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좀 많이 시니컬한 편이라서. 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굉장히 멍청하고 똑똑하지 않아 보이시겠지만 제가 현실에서 이미지는 또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실 세카이의 설백은 굉장히 공부 잘하고 약간 그런 줄 알아. 성실하고 과제도 잘하고 그런 이미지라고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런 나사 빠진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지 현실의 제가 아니에요. 제가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반항심이 강한 편이다. 아, 이거 인정. 약간 그거 있어요. 남들이 다 그걸 해야 된다고 라고 할 때 안 하고 싶어. 살짝 홍모병. A를 보고 B를 떠올리고 B에서 또 C를 떠올리는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다. 이거 약간 저 스태팅 할 때도 보이지 않나요? 막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또 다음 얘기 넘어가고 약간 이러잖아. 그게 진짜 어렸을 때는 속으로 그랬어. 문제를 풀다가 내 샤프를 봐. 샤프 꽁다리가 되게 톱니바퀴처럼 생겼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세지가 생각나는 거야. 소세지가 생각나서 막 소세지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그 집 소세지 맛있는데 하면서 다른 이야기 넘어가다가 아, 맛집 찾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다가 혼자 막 망상을 엄청 많이 해요. 타고 넘어가? 근데 MBTI 분석 보고 난 생각인데 저 성격 별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내 성격이 별로라는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성격 참 구린 것 같아. 이제 바꾸면 된다고요? 한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이 한순간에 바꾸기 쉽지 않죠. 바꿀 수 있었으면 진즉에 다른 MBTI 나왔지. 근데 INTP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새끼들은 근데 아 밖에 나가서 카페 어디 앉아있어. 그럼 되지 않아? 왜? 이게 T라고? F는 어떤데? 괜찮아부터 안 나오면 F 아닌? 아 괜찮아? 아 머리는 어때?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 흰머리 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당신의 대답은? 머리에 흰머리 난 것 같아.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스트레스 받으면 흰머리 난다던데. 아니면 그냥 새치가 좀 일찍 오는 유전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있어. 그냥 흰머리가 좀 빨리 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공감을 해야죠. 아 공감을 해야 해요? 어떻게? 난 흰머리가 안 나는데 나도 흰머리 났어. 이럴 수 없잖아. 난 흰머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 괜찮아? 아니 근데 모든 공감은 괜찮아로 시작하는 거야? 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흰머리가 났구나. 요즘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냥 나 요즘 힘들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뭐 새치까지 났어. 이런 대화가 맞지 않나? 난 모르겠네. 나 뛰어나도 F 아니야. 아 저는 F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용 MBTI도 ISTP가 나왔고 내 성격에서도 INTP가 나왔어. 나는 무조건 T야. 에? 아니네? 님들 저 방송은 ISFP 나왔어요. 근데 맞지 않을까? 방송에서 만약에 시청자가 1,000원 짤짜리 돈 내로 막 이래서 힘들었어요 이러면은 아 근데 그거 진짜 힘든데 힘들었겠다 그러잖아 나. 그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용 성격이랑 현실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대학원생은 너무 힘들어요. 아 대학원생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대학원생 하면은 교수님이 자꾸 막 뭐 시키고 이것저것 시키고 조교도 해야 되고 힘들죠.
대학원생 진짜 힘들겠다. 화이팅. 이러면 F 아니야? 진짜 안 어울린다. 아 뭐가 안 어울려? 아니 왜 꼴받아? 왜? 아니 해달라고 했었잖아. 아, 영혼 없는 리액션을 잘한다가 이거구나. 아니야. 위로 하나도 안 돼. 아니 위로를 하는 건데 왜 위로가 안 돼요? 아 다른 거 하나 던져봐 그러면. 나 오늘 사장님한테 혼났어. 아 사실 입 밖으로 왜 혼났어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긴 했는데 왜요? 왜 혼났어요? 듣고 나서 이해해줄게. 듣고 나서 공감해줄게. 아니 근데 아니 왜 혼나는지 알아야 내가 위로를 해주지 않아? 저 요즘 살쪘는데 치킨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치킨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들었을 때 아이고 어쩜남이라던가 그런 어구가 넣어야 된다. 아니 야 내가 F로 말하면 영혼이 없다 그러고 어? 자본적 F라 그러고 어쩌라고. 아니 어떡하라고.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왜냐고 묻고 싶지. 왜 싸웠는지 물어봐야 위로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 왜라는 거부터가 이유를 알고 정답을 찾으려는 T 성향입니다. 아니 근데 무지성으로 괜찮아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데 위로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무작정 내 친구 편만 드는 건 그게 진짜 친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T인가?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F의 반응을 서술하시오. F라면 울 것 같아. 하지만 T인 나는 왜? 소리지? 라고 물어보겠지. 왜 나를 싫어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연애 못해서 슬퍼요. 삼수에서 그런 거 같은데 우. 괜찮아요. 아니 뭐 공부하다 보면 연애를 못할 수도 있지. 연애해서 슬플지라도 이제부터 하면 되죠. 굳이 안 맞는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닌데요? 저 할만한데요? 저 완전 F인 것처럼 공감해드릴 수 있는데요? 싹 가능인데요? 이 나쁜 사람. 제가 왜요? 이 왜요도 이유가 필요한 T인가? 저는 F와 T와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렇게 많이 반박 안 당했는데요. 일단 T들이 처음부터 같이 속상해주고 공감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을 꺼내기 오글거려서가 아닐까요? 너무 가식적인 느낌이 나요. 그렇지 않아? 아니, 뭔지도 모르는데 헐 괜찮아 이런 거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 좀 오글거리는데 나는? T2 달래는 거 잘 못함. 어떻게 사람을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세 명이 있어? 나랑 내 우는 친구랑 F가 있어? 그럼 항상 갑자기 애가 울면은 나는 어떡하지? 야 괜찮아 이러고 이제 등만 이렇게 토닥토닥여주고 있는데 이제 F인 친구는 야 왜 울어 하면서 이제 바로 와락 껴안고 막 이제 와락 껴안은 상태로 토닥토닥해줌. 울던 친구는 F한테 안겨서 울고 있음. 아 나 그래서 우는 친구를 위로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어려웠어 나는.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